사이언스 어벤져스라고 생각했어요. 사이언스 어벤져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 연구원들을 생각해보니까 각자가 자기 장점과 개성을 가지고 다른 연구를 하지만 목표는 하나이거든요. 분자생물학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암세포가 발생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장점을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벤져스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분자생물학하고 세포생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암세포생물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요새 같으면 종합예술 학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하는 거 보면은 예전엔 상상도 안 했는데 사실은 유전체 빅데이터도 다루고 AI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이거를 모델링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협업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생물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라고 한 다면 사실은 주저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았었어도 사실 모두 다 들어와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생명과학인 것 같아요. 저희 랩은 살아있는 랩입니다. 저희 랩이 이제 사실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제 또 질문을 파생시켜서 새로운 또 답을 찾고 또 새로운 질문을 얻어서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니까 살아있는 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약간 교수님 자랑 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다른 교수님들 만나거나 학회 같은 자리 많이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학회 끝나고 그런 교수님들이랑 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실험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주저함 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그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하시는 것에 좀 두려움이 없으셔가지고 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험실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밝아요. 저희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웃음소리가 이제 밑에서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냥 평소에도 되게 자주 얘기하고 뭐 과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저희의 사생활도 교류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두 분이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세포 분열 주기랑 텔로미어를 중점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암을 모델로 세포 분열과 텔로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질문을 풀 수 있고 학문적으로도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인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시작해. 자, 인턴할 때 그 저 선배 중에서 한 분이 석사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막 팀원트경이라고 세포 주기 분야를 여신 분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졸업하신 선배의 석사 졸업 심사를 그분이 하셔가지고 그때 조금 아 나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대가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그 선배는 그 발표 아주 잘 끝마쳤는데 그때 좀 아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아 저희 실험실에 또 랩에서 만나서 잘 되면 진짜 대박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희 실험실 선배들 중에 실험실 랩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커플이 계신데 그분 두 분 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이번 되셨거든요. 그래서 랩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가면 대박 터진다라는 전설이 있지만 요즘 조금 많이 과학을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 랩이 되게 서로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나누고 다른 과학자들과도 교류하는 걸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사람과도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본인의 연구도 그만큼 많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닐 뿐만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는 어쩌면은 모든 것을 몽땅 다 회의하는 능력, 그 미지의 세계로 계속 가는 것, 그것을 가는 태도에 있어서 정해놓지 않고 질문을 따라가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